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적인 작품인 모나리자. 이 모나리자의 미소는 정말로 신비로운데, 그런데 이탈리아 팔레르모 대학의 탈부병리학 교수인 프랑코 교수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나리자의 미소는 이상지질혈증, 높은 콜레스테롤로 인한 고통 때문에 생긴 표정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의사가 들려주는 그림 속의 인간 이야기. 그림을 한번 잘 볼게요. 모나리자의 왼쪽 눈두덩이 주위를 잘 보시면 아주 노르스름한 덩어리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것이 안검 황색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을 잘 보세요. 지방 조직으로 이루어진 산토마라고 하는, 이게 산토마가 뭐냐면 지방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종양이거든요. 암은 아니고 양성 종양인데 이것이 바로 프랑크 교수가 말하는 근거가 됩니다. 제 눈에도 안검 황색증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부풀러 올라있는 왼손의 지방 조직은 산토마, 즉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환자에서 팔뚝꿈치나 발꿈치에서 나타나는 그런 전형적인 증상이기 때문에 저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 프랑크 교수는 정말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발표했는데요. 예술가의 의도와 다른 인간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서의 골격의 변형 또는 피부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병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비너스가 가운데에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이 부끄러운 듯이 가리고 있는 이 그림을 그린 유명한 화가인 알렉산드로 보티첼리의 젊은이의 초상이 있는데, 붉은 벨벳 모자를 쓴 귀족 청년,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근데 잘 보면 이 친구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좀 크고 오른손을 잘 보면 손가락이 굉장히 길어요. 대한민국에서도 가끔 발견되는 발육 이상 증후군인 마르판 증후군, 우리가 보통 거미 손가락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이 마르판 증후군 환자들은 실제로 유별나게 키가 크고 말랐으며 불균형한 팔다리를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과거에 제가 아주 좋아했던 배구 선수 중에 김병선 선수라고 있었는데, 국가대표도 하고 정말 제가 좋아했었는데 마르판 증후군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림 속에서도 유전 질환들을 확인할 수 있네요. 또 다른 유명한 성모 마리아 작품인 피에트로 델 프란체스카의 파르토의 마돈나를 보면, 이 그림 잘 보세요. 당시에 이탈리아 지중해 지역 같은 경우는 해산물 섭취가 비교적 괜찮아서 갑상선 질환이 없었을 거로 생각했는데, 잘 보시면 목이 좀 부어 보입니다. 이게 갑상선 선종처럼 보이는 요드 부족으로 생기는 증상이고, 실제로 과거에 몽골 등 내륙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던 질환이기도 해요. 아마도 중세시대의 특정 지역에서, 바닷물하고 좀 먼 지역이겠죠? 우물에서 물만 마시는 사람들, 즉 해산물과 섭취가 어려웠던 내륙 지역에서 나타난 증상으로 기록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도 그림이 그려진 지역이나 또 모델이 되셨던 분이 그쪽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프랑크 교수가 흥미로운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천지창조의 대표적인 화가인 천재 미켈란젤로를 신장결석 또는 통풍 환자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라파엘의 작품의 아테네 학당에 묘사된 미켈란젤로를 잘 보면요, 이 미켈란젤로의 무릎이 우둘투둘하고, 또 실제로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의 천지창조를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기록이 있대요. 빵과 와인만으로 식사를 연명했고 이걸 인해서 통풍을 앓아서 이 무릎이라든지 기타 관절에 변형이 온 게 아닌가. 이 프랑크 교수님의 명화에 대한 해석은 우리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찍었던 사진들, 젊었을 때 사진들, 또 청장년시대 사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요년의 사진들의 변화들 중에서 혹시 우리가 갖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는 없을까요? 그래서 의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원에 오실 때 이전에 의무기록들을 갖고 오시면 진료에 도움이 된다. 최근에 혹시 갑자기 살이 빠지진 않으셨나요? 또는 최근에 갑자기 살이 찌진 않았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늘 보는 일상 속에 거울 속의 나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 그림 속 나, 사진 속의 나는 지금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